꼴꼴꼴꼴 송발의 꼴꼴꼴꼴 최송발의 철원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망원동 월드컵 시장입니다. 절 따라오시죠. 꼴꼴꼴꼴 최송발의 꼴꼴꼴꼴 최송발의 꼴꼴꼴꼴 뭐 이제 망원 월드컵 시장 입구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망원 월드컵 시장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보시죠. 어떻게 출발! 매일매일 시장 전구석 방역소독 실시합니다. 그렇게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 소는 우리 사장님이 키우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돼지 발굴하는 흔히 먹는 이 뭐 삼겹살이라던가 항정살이라던가 등갈비. 아 등갈비 그렇죠. 등심. 등심 아 돈가스로 많이 먹죠. 예 뼈를 제거하는 그 삼겹살. 삼겹살. 목살. 뭐 앞다리 뒷다리. 마트처럼 이렇게 글자체 보세요. 딱딱하게 고딕체 아닙니다. 약간 발꾸락체 느낌으로. 니 내 얼굴 보자마자 니 내한테 바나나 안 바나나 보자마자 웃음이 나오는 스마일 청바입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샤인 머스캣 하나하나 개별 포장을 또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홍시를 먹었는데 홍시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홍시가 홍시라고 하면 홍시는 대체 무슨 홍시인가요? 액션. 예, 저는 김씨입니다. 금주의 차트 1위고 바로 멜론에서 확인하세요. 볼세 떡꼬리오시다 아시겠소이까? 야 이거거든 여러분들. 여기는 조기도 보이고요 파전도 보이고 이게 5,000원 들어가는 오징 가격도 착하고 우리 어머님 딱 봤을 때 외모도 착하시고 그렇죠. 우리 또 사장님 옆에서 일하시는데 또 일하는 모습도 착하시고 너무나 착한 가게입니다. 정말로 착한 가게 인정. 그렇죠. 월드컵 시장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정도. 야 거의 진짜로 월드컵 일 함께 하셨네요. 거의 또 맛있게 많이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어묵 파티를 벌려보자. 오뎅끼 됐을까? 무한 양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부찌 부대찌개 부대찌개 차려. 아 부대차려 부대차려 하나 둘 셋 부대차려.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하고 저렴합니다. 3인분에 9,900원인거죠? 예, 이 9,900원 안에 저희가 이 장수 비결 성공 비결은 좋은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끓이니까 이 부대찌개 특유의 진한 맛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 와중에 손님 오셨습니다. 손님이 그만큼 많이 오십니다. 네 찌개 총총총 자자자자 나온다 잡다 총총 총하고 선을 올리는 게 어때 자 내일 안 가봤나 자 네 찌개 총총 열지 남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지는 게 정말 너무 부끄미 아우 부끄미 반찬 나라를 보았니 전라도 김치가 가득한 반찬 나라를 보았니 겉절이가 있는 나라. 여러분들 여기는 육개장을 이렇게 또 판매합니다. 만 원에 또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원 월드컵 시장 자랑 하나 해주세요. 깨끗하고요. 예. 다른 데보다 저렴하고요. 저렴하고 상인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요. 네. 맛도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님 얼굴 안 나오시는데 김태희 닮으셨어요 진짜로. 네. 어차피 얼굴 안 나오니까 우리 옆에 어머니 김태희 우리 옆에 또 송혜교 닮으셔가지고 아름다운 미모를 또 구사하고 계십니다. 네 망원 월드컵 시장 좋으니까 많이들 놀러오세요. 흥부가 건어물 흥부가 건어물 흥부가 건어물. 쫑이네 야채입니다. 쫑이네 야채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지금 생선들이 그냥 아주 싱싱한 것들이 아주 그냥 어? 1열 종대, 2열 종대 아주 그냥 나란히 이렇게 또 제가 오징어 되게 잘 압니다. 왜냐면 제가 얼굴이 오징어거든요.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어머님. 여기 워낙 맛집이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워낙 또 유명한 곳이니까 목소리가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침이라 그래, 아침이라. 아, 아침부터 이렇게 또 일찍 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어머님, 일단은 생선을 말하기 전에 헤어스타일이 너무 이쁘게 잘 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이렇게 신선한 생선을 좀 공수하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똑같아, 하는 거는. 하는 건 다 똑같아. 마음이 달려있지. 내가 어떻게 하기 따라서 달려있다. 누구나 마음먹기, 마음하기에 다 달려있다는 우리 어머님의 그런 마음이. 애기 앵예, 앵예, 엄마 생선 주세요. 앵예, 앵예, 애기 수산입니다. 야, 정말 간판 정직하다. 자, 여러분들, 망원 월드컵 시장의 또 하나의 맛집.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또 아버님께서 손수 저렇게 또 다 파츠를 넣어가지고 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야, 아버님 손수 이렇게 또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 우리 아버님 지금 도넛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0년. 60년. 와. 야,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가 아직 연세가 60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단 말씀이신데, 야. 야,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60년 동안. 아, 근데 아버님 도넛을 맨 처음 이렇게 좀 접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재미가 있고, 예, 또 돈벌이도 되고 그래서. 아, 그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또 먹는 게 많이 좀 부족했을 그런 또 시기잖아. 예, 예. 맞잖아요. 예, 도넛을 하시니까 도넛 걱정은 없으셨겠어요. 예. 여러분들 60년 동안 이렇게 한 길에서 이렇게 또 도넛을 계속 하시니까 유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 또 여기 관계가 어떻게 되신지 한번. 딸요. 아, 우리 아버님 또 따님이시고. 아까 제가 촬영 전에 봤을 때는 여기가 이 도넛으로 꽉 찼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다 팔린 거죠 지금? 야, 찹쌀은 국내산 찹쌀로 만들었고요. 예. 안에 앙꾸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넣는 거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맛도 최고입니다. 찹쌀에다가 앙꾸도 직접 넣어서. 아,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월드컵 시장으로 오세요. 아, 한 번 더. 월드컵 시장으로 오세요. 여러분도 꼭 오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서울 만임죽이었습니다. 망원 월드컵 시장에서는요, 다다익선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상품권 다 받아주고 가격 원산지 다 표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해서 고객은 유익하게, 온누리 상품권 유통은 착하게, 화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장이 바로 저희 망원 월드컵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다익선 캠페인도 함께하고 있는 저희 망원 월드컵 시장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